출시날은 이벤트. 오늘 영상 좋아요가 500개가 넘으면 한 분을 추첨해서 강화 확장팩 포켓몬고 한 박스를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벤트 사은품은 특별히 어른애가 사인을 해서 넣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하고 가자.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포켓몬 카드를 뜯는 어른애 TV입니다. 전세계 동시 발매되는 강화 확장팩 포켓몬고. 준비한 박스는 네 박스고요.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는데 일단은 예약에서 실패를 했죠. 거의 한 1초 정도밖에 안 돼서 딱 눌렀는데도 일단 예약 실패. 그리고 아침에도 제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일찍 출발은 못했는데 한 10시 넘어서쯤에 그 샵에 좀 가려고 카페를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이미 끝난 데가 많았어요. 그리고 12시, 1시에 문 연다고 하는 데들이 조금 일찍 열어서 아마 좀 구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멀리 가기가 좀 그래서 결국은 네, 오늘은 프로모팩 없는 이 박스를 구했습니다. 약간 어렵게. 네. 어쨌든 출시날이니까 새 박스는 오늘 풍성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뜯고 한 박스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구독자님 거. 나머지 세 박스 가보겠습니다. 자, 처음 뜯는 팩은 항상 기대가 되죠. 야, 정말 디자인도 눈에 익지 않아서 새롭기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카드들이 나오죠. 제가 그저께 소개 영상 만들어 드렸었는데 대박입니다. 찬란한 3대장 그리고 뮤츠 특일이 나와요. 카드가 좀 많으니까 후다후다 빨리빨리 좀. 어? 뭐야, 처음부터 슈퍼레어야. 이럴수가. EV 페이검, 야도란, 이상한 사탕, 칸델라, 그리고 기본 격투 에너지. 프로모션 코드는 제가 포켓몬고를 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기본 격투 에너지. 홀로 카드고요. 여기 포켓몬고 마크가 찍혀있죠. 여기 아마 한 장씩 기본 들어있는 것 같고, 어쨌든 첫 번째 슈퍼레어가 첫 팩만에 나와줬습니다. 칸델라. 그래서 슈퍼레어급 이상은 진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레어 나왔으면 박스 이식 끝난 건가? 짠! 찬란한 거부광. 아, 앞에 좀 몰려있네요. 그러면 찬란한 카드는 아마 한 장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두 장이 나올 수도 있나? 일단은 배틀리전에 나왔던 찬란한 시리즈보다 약간 더 광택이 은빛은빛하다고나 할까? 네, 그런 느낌이고요. 보라색의 멋진 거부광입니다. 찬란한 거부광. 그리고 코드. 코드는 그냥 멈춰서 보세요. 멜탄, 어니부기, 보아장치, 갸라도스 레어카드, 페이검. 없나? 이거 왜 이렇게 두껍지? 아! 자, 코드 보시고. 이게 카드가 딱 만지는 순간 왜 이렇게 두껍지? 라고 했는데, 이거 아시죠?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이 메타몽이 그려져 있어요. 요거는 아마 스티커고, 요걸 벗겨내면 안에 메타몽 카드가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잘 벗겨지게 됐나? 상하면 안 되니까 좀 조심스럽게. 오, 일단 끝부분은 살짝. 오, 아! 아, 조금 상했네. 제가 모르고 좀 쫙 하면 메타몽. 메타몽 레어 카드고요. 요거는 이렇게 붙습니다. 스티커로 되어있는. 자, 메타몽 레어카드. 요것도 한 박스에 아마 한 장이 나올 것 같고요. 한 장씩 무조건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히카드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놓고. 요거는 구독자분께 이렇게 붙여서 보내드릴게요. 자, 당첨자가 나오면 페이건 박스 다음팩. 이번에는 보세요. 이럴 때 뭐가 또 나오잖아요. 앞에가 보통 뒤에 나왔었는데 에너지 카드가 앞에 있단 말이죠. 아니면 앞에 있는 게 CC여서 그렇게 나왔나? 아니네, 나오죠. 봐요. 짠! 이상해 씨, 파이리, 이상한 사탕, 루나톤, 뮤츠, 브이스타, 그리고 코드. 또네? 기본 초에너지, 비버니, 알로라 꼬렛, 피카츄, 리자드, 망나뇽, 브이스타.
V스타 카드는 그러면은 뮤츠, 망나뇽. 아, 마침 여기 망나뇽 있었네. 자, 망나뇽. 그리고 뮤츠도 있었죠? 뮤츠.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잠깐만, 그러면은 모든 팩에서 지금 다 떨어지는 건가? 아, 멜메탈. 에너지 카드가 뒤에 있는 게 조금 더 박스 힙 정도인 것 같아요. 노보청 V. 알로라 나시 V. 자, 좀 빨리빨리 갈게요. 자, 거부광 레어 카드. 피카츄. 요번 디자인 피카츄는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 레어카드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게을킹 V. 짠. 리자몽 레어카드. 20팩도 많다, 많아. 와. 라프라스 레어카드. 노보청 V 또 나왔네. 격투 에너지. 이상의 꽃 레어카드. 이쁘다. 네. 레어카드인데 디자인이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 거는. 해피너스. 멜메탈 V. 자, 첫 번째 박스를 다 뜯어보고 나면 대충 봉입률을 알 수가 있겠죠. 일단 박스 잇은 역시 다른 팩하고 비슷하게 슈퍼레어급이 한 장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썬더. 첫 번째 박스 마지막 팩입니다. 망나뇽 V. 그래요. 이 V카드가 뮤츠하고 망나뇽이 V카드만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림이 약간 특일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해서 한 박스 뜯어봤는데요. 보니까 V카드가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장, V스타가 두 장, 그리고 찬란한 시리즈 한 장, 메타몽 한 장, 이렇게가 기본인 것 같아요. 여섯, 둘, 하나. 10개고 슈퍼력 이상이 한 장 해서 CC 총 11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히트 확률은 거의 한 2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박스 가보겠습니다. 또 앞에 모여있으려나? 그렇죠? 에너지 카드가 먼저 안 나왔죠? 그러면은 뒤에 뭔가 좀 박스 힛 같은 게 뜰 수도 있고. 어? 아닌가? 또 아니네. 코드. 파이어. 자, 뭔가 또 박스 힛급 카드가 떴습니다. 에버라스. 콩둘기. 이상해 씨. 어니부기. 망나뇽 V. 야, 망나뇽 V.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잇은 망나뇽 V. 이게 지금 저희가 뽑아야 되는 게 뮤츠, 그죠? 뮤츠 특일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이 집에서는. 찬란하니 이자몽이 좀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네. 찬란한 리자몽. 나왔습니다. 야, 흑자몽은 사실 어떤 팩에서 언제 나와도 엄청난 사랑이죠. 예. 그리고 이번 찬란한 버전은 배틀리전 거보다 확실히 좋아 보여서
굉장합니다. 이 홀로 처리가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안쪽에 이 리자몽 같은 경우도 보면은 되게 지문 모양 볼드 처리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또 소중하게 리자몽 첫 리자몽 거부광 앞에 살짝 이렇게 놓겠습니다. 안 보였나? 오케이. 멜메탈 VMAX. VMAX 카드가, 그럼 VMAX가 나왔다는 거는 아마 V스타가 한 장 덜 나오겠죠? 대충 그 팩에 대한 파악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뮤츠 V스타 중복이네요. 뮤츠 V스타. 찬란한 EV하고 지금 이상의 꽃이 안 나온 거죠? 자, 뮤츠 V. 와, 역시 이것도 V카드가, 보세요. 다른 거는 좀, 뭐 다른 것도 좀 생동감 있네. 근데 얘네 둘은 진짜 특일 같아요. 뭐 망나뇽 V, 뮤츠 V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특일 같은 느낌 안 드나요? 자, 풀이죠. 님피아 레어카드. 알로라 나시 V. 얘네들이 지금 71번까지 정규번호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박스 까면은 일단 일반 라인은 뒤에 이제 시크릿 레어 사양들 빼고는 일반 라인은 다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피카츄 다른 버전 나왔네요. 요거. 요게 지금 홀로카드 피카츄죠. 짠. 요 녀석하고 비교해보면 이렇게 두 종류의 피카츄가 들어있습니다. 27, 28번. 거부광. 짠. 게을킹 V. 일단 저는 딱 두 개였어요. 바라는 게 리자몽하고 천안 리자몽 일단 나와줬죠. 예. 그리고 뮤츠 특일 세 박스가 꿈물인가 그거였는데 아직 한 박스가 남았으니까. 라플라스 레어카드. 그래도 에너지 카드도 홀로라서 약간 좀 기념할 만한 것 같아요. 멜메탈 V. 슛. 리자모. 피너스 레어카드. 잠깐만, 이번에 메타몬 카드 없었는데 내가 못 보고 지나갔나? 프로모션 코드 있고요. 뮤츠 V. 자, 갑주무사 기본 에너지 있었는데 살짝 지나간 것 같아서 한번 살짝 찾아볼게요.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둔타인데 여기 보시면 메타공 마크가 있죠. 이번 상하지 않게 잘 한번 까볼게요. 이게 손톱으로 하는 것보다 살짝 그 손가락 바닥으로 벗겨내서 그 다음에 뜯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닌데? 뭐야? 카드 뜯어버린 거 아니겠죠, 설마?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메타봉 마크가 있는데 뭘 잘못한 거지? 아, 한 장을 더 벗겨야 되나? 그죠? 그죠? 노란색 보이는 거 보니까 예, 이렇게 해야 맞죠. 자, 이번엔 다행히 카드가 다치지 않게 잘 벗겨냈습니다. 카드 내용이나 이런 건 다 같은 것 같아요. 메타몽은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드네요. 메타몽 짠. 아, 여기서 비밀을 알았어요. 이 비번이가 또 나왔는데 그 에너지 카드가 앞에 안 보이면 꼭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슈퍼레어급 이상 또는 메타몬 카드 아니면 V스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어차피 지금 두 장이나 뜯어서 봤으니까 왠지 안 뜯은 것도 하나 가지고 있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대로 한번 보관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뭐가 나왔는데요. 콩글비, 피카츄, 야돈, 칸델라, 로보청 VS. 로보청 VSR. 왠지 슈퍼레어긴 한데, 조금 살짝, 다른 거였으면 좀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 이러면 히트카드 다 나왔나 또? 아, 어? 찬란한 리자몽. 어쨌든 리자몽이 지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리자몽은 네, 사랑이죠, 사랑. 어쨌든 저는 찬란한 세 장인데 거부가 하나, 리자몽 두 개 이렇게 뽑았고요. 카드 품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번 포켓몬고는 좀 신경 쓴 느낌? 멜메탈 V맥스. 뮤츠 V스타 3개째네요. 그러면은 어차피 V스타 그 다음에 슈퍼레어급 카드 찬란한 메타몬까지 이게 끝이네요. 앞에 4장이 다 들어있었네. 아이. 나머지는 전부 V카드겠죠. 요거는 나중에 뭐 쇼츠 영상이나 찍을 때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하게 됐는데 그 뜯을 때 컨텐츠 하시는 분들은 섞어서 뜯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에 네 장씩 다 몰려있네 박스에. 저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한 박스 여기 여러분들 거 한 박스 남아있으니까 오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아요 500개 달성이 되면 한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확장팩 포켓몬 고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TV였습니다. 와우.